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자동차의 엠브로는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올해 하반기부터 기아차의 새로운 엠블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목구름은요, 기아차의 엠블론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었죠. 기아차 내부에서도 엠블론 교체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미 포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 차량을 시작으로 교체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까지 기아차는 보급형 차량의 이미지에서 최근 출시가 되었던 스팅어 같은 고성능 이미지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브랜드의 새로운 가치와 변화, 그리고 고성능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엠블럼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자동차 엠블럼은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를 글로벌에 알리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별 하나가 달려있는 벤츠 로고의 경우 도로에서 만나면 럭셔리 차량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하지만 밋밋한 스타일에, 좀 없어 보이는 스타일에 기아차 엠블럼은요, 그저 대중적인 차량 인식이라는 이유에는 크게 뭐 특별히 다른 가치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목구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외에도 블로그에 올린 기아차 엠블럼과 관련된 포스팅은요, 네이버나 다음 포털 메인에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 수백 건의 댓글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엠블럼부터 교체하는 사례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아차 내부에서도 현재 엠블럼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이미 전해졌죠. 그리고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고성능 브랜드로 변신하고 있는 기아차에 새로운 엠블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목구름이요,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기아차 엠블럼 교체와 관련된 영상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까지 유튜브에 있어?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많겠죠. 검색 상위에 등록된 콘텐츠의 조회수는요, 무려 132만 건이 넘는 아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기아차 엠블럼 교체와 관련된 콘텐츠의 수는 무려 어마어마했어요. 만 건도 아닌 10만 300건 이상이 검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도요, 기아차 엠블럼 교체와 관련되어서 디자인에 대한 불만과 함께 변경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포털을 대표하는 네이버나 다음에서도요, 기아차 로고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요, 로고 디자인과 관련된 개선의 목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나 해외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기아차 엠블럼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차량의 디자인은 독일 3사와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높아 보이는데 엠블럼 디자인은 기아차의 최대 단점이다. 두 번째, 소비자의 니즈를 기아차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현대차나 기아차의 선호도가 국내나 해외뿐만 비슷한데 기아차가 더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엠블럼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번째, 기아차 엠블럼만 변경되더라도요, 매출이 수직 상승할 것 같다.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밋밋한 엠블럼 디자인 때문에 나는 그 기아차를 구입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아차 로고와 관련된 네티즌의 반응, 소비자의 반응은 한마디로 아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이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공통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아차는 새로운 엠블럼 교체에 대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교체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내부 의사결정을 최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엠블럼 교체 계획이 최종으로 결정된다면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등에서
친환경 차량을 시작으로 기아차 엠블럼이 교체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도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서 기아차는 차세대 크로스오버 전기차 컨셉트를 선보였는데요. 이메이진 바이 기아에서 선보인 새로운 엠블럼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자한테 호평을 받았죠. 이런 호평에 대해서 기아차 내부 경영진도 새로운 엠블럼 교체에 대한 변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최종 버전이 아니라는 거죠. 기아차가 엠블럼을 교체하는 경우는요, 브랜드를 다시 재인식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마케팅 비용이 수반되게 되는데요. 예상되는 비용은 한 6천억부터 8천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아차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자동차라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와 친환경 시장에서 신개념 크로스오버 전기차량으로요,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연목구름 생각에는 기아차 엠블럼 교체는요, 약간의 변경 시기만 차이가 있을 것이지 기정화 사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의 새로운 엠블럼 교체가 확정된다면요, 애프터마켓을 통한 어떤 이러한 엠블럼 DIY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기존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도 새로운 엠블럼 교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스 있는 기아차는 어쩌면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용 새로운 엠블럼을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연목구름의 생각입니다. 글로벌 어디서나 기아차를 보았을 때 아, 이 차량은 특별한 기아차의 차량이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누구나 심어줄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의 엠블럼을 곧 만날 수 있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과 구독은 연목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